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같 비가 어저께부터 흐르기에 오늘 오전만은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기도를 좀 했는데 비가 좀 안 오기를 부탁을 드렸는데도 하늘에서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를 않고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불편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자리를 메워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를 같이 처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크게 해줘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간에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우리의 조상님들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아시고 우리 나 자신에게 힘도 주지만은 우리 나를 알고 있는 여러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지치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소서. 남 탓으로 세상 탓으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나의 실수로 인정하게 하소서. 전신이 삶의 상처로 피구름이 흘러내려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지나친 집착과 헛된 욕망에 빠져 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저에게 힘을 주소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소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끊어 안을 수 있게 강한 자신감을 주소서. 가치 없는 걱정을 물리치는 현명함을 주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여 나란히 만족해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어리석은 내가 일어날 일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소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배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읽는다 고생하셨습니다.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나를 이긴다는 것이 참 어렵죠. 나를 이기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욕구가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서 세상의 도리에 따라서 나를 제어한다는 것, 내 욕구, 욕망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이유, 우리 진리를 배우는 이유, 우리 이유가 바로 나 자신을 잘 제어하고 잘 다스려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또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늘 자신이 능력껏 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바라는 것도 어디나 우리는 목표는 높게 잡고 있잖아요. 그 높은 것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언제나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일입니다. 저는 승려입니다. 스님입니다.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를 길고 속가에 부인을 얻고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욕심이죠. 그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바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될 수도 없는 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하며 지금 주어진 것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나를 추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능력에 주어진 환경에 능력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때 우리는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늘 모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도와주고 삽니다. 부부가 되는 것 하나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도와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동물, 식물도 암 수가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서로서로를 도와야만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의 부족한 점이 무언가 살피고 늘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 많이 안다 자랑할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한 게 무언가를 늘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좋은 말을 친구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자녀가 자식이 됐고 자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게 그런 감사의 포인트잖아요. 비 온다고 안아버릴 수도 있는데 와서 이 자리를 메꿔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모든 주위에 내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이 노력해야지 타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때 늘 타인에게 늘 감사받을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 부처님께 절하는 이유 모든 것이 내가 앞으로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뒷장을 넘기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읽어야 되지만 좀 제가 빨리 읽어가지고 중요한 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 낙양에 심광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세간의 지식에 통달한 선비로 모든 책을 두루 읽었으며 현묘한 이치를 즐겨 말했습니다. 스님은 탐색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은 애설술수 법규에 불과할 따름이요. 장자와 주역과 같은 그런 현묘한 이치를 모두 말했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의 불교의 가르침 또한 원륭하지는 못하다. 달마 대사의 명성을 들은 신광 스님은 소림사로 찾아가 대사님을 봉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마 대사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어느 날 자신의 신념을 보내드리기 위해 폭설이 내리던 날 대사님의 처소 앞에서 눈이 무릎같이 쌓였으나 그동안 합장의 자세를 변치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달마 대사께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눈 속에 서 있으니 대체 무엇을 구하려 함인가? 스님의 자비로 감로의 법문을 열어 널리 중생을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해가 대사 신광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그때 있는 사서상경, 그때는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불법을 교리적으로 다 나름대로 살폈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리 배워도 공허한 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많은 걸 채우면 채워도 지혜로 발전하지 못하면은 늘 뭔가 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막 공양을 갖다 많이 해가 배가 부른다 하면은 만족감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적게 먹어도 마음에 만족감이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밥을 적게 먹어야 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면은 병이 오고 여러 가지가 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은 그 자기 식단을 갖다는 조절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신광이라는 스님께서도 내가 사서상경을 달달달 외우고 부처님의 교리를 잘달달 외워도 뭔가 부족하다 했는데 그 당시에 달마대사가 소림사 있다 하니까는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연히 스님을 제가 시봉하겠습니다 하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스님을 갖다 얼만큼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해가지고 눈이 펑펑 내린 날 저녁에 바깥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합장하면 탁 서 있는 무릎이 쌓일 정도, 무릎 위로까지 쌓일 정도로 아침이 되니까 많이 쌓인 거죠. 그러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달마대가 내다보면 어느 날 바깥에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그렇게 서 있으니까 물은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느냐? 그랬더니 뭡니까? 중생을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달마대사가 뭐라 하는 겁니다. 불법은 무상의 묘한 도의건을 그대 거치 이처럼 미약한 수고로움으로 대법을 얻을 생각이란 말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은 무상의 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저 해가대사 그러잖아요. 제가 스님에게 법문을 들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구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누구를 갖다는 구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돼야죠. 우리는 선생님들을 갖다 존중하지 않는 이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신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이유, 존경하는 이유,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스님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승려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하고 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법문을 갖다가는 어떤 그런 깨달음 얻지 못한 해가대사가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냐? 저는 스님한테 좋은 가르침을 들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불법은 무상의 도다 이렇게 뭘 하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형상상자거든요. 형상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상이 없다는 것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은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타이틀이 없으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죠. 감투를 하나 탁 쓰면은 아 위대한 스님, 감투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스님 이러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책 냈습니다. 또 우리가 내가 전에 자기가 그 직책을 내려놔도 전에 뭐 지냈습니다 하면서 늘 전 걸 지금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전에 이런 지위를 지냈습니다. 이런 자리를 갖다 역임했습니다 하고 그걸 갖다 드러내면서 우리는 늘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때 그 위대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또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아 그렇게 그 위대한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말씀도
늘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이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말씀은 별 볼 일 없지만은, 어디 교수나 아니면 어디 타이틀 높은 사람이 하면은, 아, 우리 부모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으로 들리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부모님 말씀이 더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생각하는 말씀이고,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유명한 교수의 유명한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참 슬픈 사실입니다. 아픈 사실이고 우리는 그런 걸 갖다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로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떤 타이틀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불자님들이 되어주는 게 더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늘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모든 형상은 없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소유상, 계시해망,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이라 해가지고 모든 모습에 넘어가지 말아라. 타이틀에 넘어가지 말아라. 부처님이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부처님 오셨다, 어떤 위대한 스님이 오셨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러나 막 그런 부처님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금방 조금 전에 들었는데, 뭐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법륜 스님이 지나가 신도님들을 모시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얼마나 왔느냐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더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말사에도 저도 있어봤지만 우리 자리에서 어디 방생 갑니다 하면 한 차 정도 겨우 차잖아요. 그런데 어디 유명한 큰절 귀신이 간다 아니면 또 그 스님이 그분께서 뭐 한다 하면은 다섯 차 여섯 차 뭐 열 차 이상 뭐 스무 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명성에 얼만큼 노예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범소유상 계시하면 그게 모든 형상이 떠난 진실의 모습,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가르침인지를 알아라. 그럴 때 당신은 열애,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화연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 된다는 것, 내가 열애가 된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진실을, 진리를, 참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출 때 법당에 있는 안전분이 부처님이 아니라 내가 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가르침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남편이 해주는 이야기, 내 아내가 해주는 이야기, 내 자녀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가르침, 그 자녀들의 가르침, 친구의 가르침, 남편의 가르침, 아내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끼는 사람의 말을 진리로 들을 때 우리들은 뭐가 된다? 부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밑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강스님은 즉시 날카로운 칼로 왼쪽 팔을 잘라 대사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달마다 불법을 전할 인재의 해가라는 본명을 주고 무엇을 구하는지 물었습니다. 불법의 지간도에 말씀해 줄 수 있으신지요 하니까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남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자신 속에 있어 그대 스스로가 찾아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타인에게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서 내가 응용을 해가지고 구현해내는 행동을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부다라는 명칭을 들을 수 없구나. 이렇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이라는 게 만약 스스로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되지 않고 영원히 부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조사라고 하는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누군가의 뒷공문의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런 게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 당신은 참으로 나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열애임을 알고 붓다임을 알고 부처님이 된 부처님이라는 존재임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 속에 있어 내가 열애임을 내가 붓다임을 내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된다. 나는 부모다. 그럼 부모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그걸 자각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실을 자각을 하는 순간 친구들과 놀러 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전화해가지고 우리 자녀 애들한테 아야 엄마 뭐 바빠가지고 뭐 누가 뭐 중요한 이야기 한다고 너희들 라면 끓여 먹어? 요런 말씀이 안 나오죠. 진정으로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을 자각하는 순간 부모가 자녀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수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찾아보고 많은 것을 이걸 글자를 쳐야 되잖아요. 이걸 쳐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 나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장은 타인이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고 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내면은 나의 내면은 누가 아름답게 꾸며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당신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죠. 당신은 보살님이고 네, 제가 볼 때는 부처님같이 보이고 열애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또 세상의 주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과연 뭘까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열애가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은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모든 일체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죠.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아름다운 인생을 누가 봐는 바꾸고 갈 수 있다? 내가 갖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쓰자는 거 그렇다고 해도 스승님 지금 제 마음이 평안치 못하니 우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라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했던가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테니 먼저 그 평안치 못하다는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게나. 해가 스님은 대사스님 말씀에 따라 마음의 실체를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 아무래도 마음의 실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찌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실체를 찾아내려고 내라고 하시는지요. 그러자 달마대사는 끌끌 웃으며 손뼉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것이네. 이제 내가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그 있지도 않은 마음이니 뭐니 생각의 찌꺼기에 대한 집착에 빠져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게나. 실체도 없는 것을 어찌 평안하니 어쩌냐 하며 헤맨다는 말인가 했습니다. 우리의 나의 내면에는 그 참된 마음이 있죠. 그걸 갖다 우리 양심이라고 그러고 우리 절집에서는 불성이라 부르고 열애심이라 부르고 그렇습니다.
좀 고차원적인 전문용어는 아레아식 해가지고 팔식이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식이라 순계 모든 것을 저장한다 해서 장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일으키고 있는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잘한다 못한다 예쁘다 못났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다 찌꺼기들입니다. 쓸모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생각을 한 생각 다 걷어내면은 그 나의 깊은 내면에 맑고 맑은 열애심 여자라는 것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불리고 불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뭐가 갈등이 많을 때, 또 상대를 거짓말을 갖다 상대를 속이고 싶을 때 뭐랍니까? 그대 양심을 속이지 않는가? 그럼 물어볼 때 그러잖아요. 그럼 내 양심을 갖다는 살펴보면은 거기에서는 언제나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속이는 것들은 전부 다 찌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의 찌꺼기들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알고 있죠. 참된 마음으로 알고 있죠. 내가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잘한다 할 수도 있고 못한다 할 수도 있죠. 잘한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의 잘못이고 못한다는 것도 생각의 찌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아름답게 봐주는 마음, 훌륭하게 봐주는 마음, 그 마음을 자꾸 배양을 할 때, 기를 때 뭡니까? 나의 참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거, 그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볼수록 나를 못나게 만들고 나를 추하게 만들고 나를 바보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볼 때 나쁘게 볼 게 아니고 모든 사물을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버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 아름다운 시각으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실 때 이 잘못된 나의 못난 점, 어리석은 점, 훌륭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또 없애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훌륭한 점, 자신의 뛰어난 점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일어나죠. 우리는 늘 주위에 잘못된 소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니면 친구께서도 아니면 또 여러 가족에 의해서 아이 당신은 왜 그래 못해? 우리 어머니는 잘못해. 우리 아버지는 뭐 어때?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우리는 위축되고 뭔가 나는 못난 사람 같아. 나는 어쩐지 못하는 사람 같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스스로를 더 못난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은 바른 시각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쳐다보든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운 진심의 모습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진심을 참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대하고 이해해주고 또 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줄 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해 주고 나를 공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순간 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한순간 잘못된 행동하면은 열 가지 잘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양보하는 마음. 상대에게 앞서십시오 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애가 못되고 붙다가 못되고 석인이 못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길이라는 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몸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쉽지만은 마음이 어른이 된다는 게 어려운 것은 바로 뭐냐?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참된 어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먼저 앞서가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 속에서 육체의 어른이 아니라 마음의 어른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른이 될 때 우리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늘 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성인의 경지가 되고 아, 당신은 절에 다니다가 참 사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물으면 참 좋은 사람으로 변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밑에 다시 한번 보면 선종의 삼촌 승찬제사는 원래 대풍질이라는 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대풍질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다 2조 해가대사를 찾아가 자기의 성명도 밝히지 않고 불쑥 물었습니다. 제자는 전생의 재업으로 대풍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는 저의 재업을 참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해사 대사는 그대의 제업을 가져오게나. 그러면 그대를 위해 참회해 주리라.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제업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느냐. 그대는 그저 불법 승, 삼보에 기하여 안주하라. 지금 화상을 배웠고 승보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 합니까? 여기서 승보가 나옵니다. 승보. 스님들을 갖다가는 볼 때 보배로 여겨라. 보배라는 것은 참 귀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고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이제 보배가 되느냐? 스님들이 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이야기할 때는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귀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간직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아,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살아야 돼. 부모님 같이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 하면은 우리 자녀 가슴에 뭔 일이 마음이 일어나냐. 존경심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럴 때 얼마나 그 밑에 존경심이란 그 존경심이 바로 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보배가 되어야 될 스님들이 가끔은 보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기하면서도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는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잖아요.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못난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스님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 보니까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부처님 제자들이 쭉 살펴볼 때 그런 못난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좋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 근대에도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철스님 같으신 분, 법정스님 같으신 분, 또 나름대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각각 자기 생활을 열심히 꾸려가는 수행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문에 나는 그런 못난 스님들에 대한 모습을 갖다는 만나다 보니까 진정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려고 안 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참된 인물을 못 알아본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직장을 가지고 유명한 사장은 못 되더라도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것을 우리는 높게 봐야 되거든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그 모습이 자기 가정을 잘 또 장가가고 시집을 가가 자기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칭찬을 해주고 너가 그렇게 살아주는 것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저 위에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봐도 아 당신 아들 판사 됐네 아니 의사 됐네 이런 타이틀에 매이고 또 우리 딸님 딸님이 어디 뭐 해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뭐 좋은 검사나 돼 아니면 변호사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면은 아 잘 살았다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조화가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히 그 꾸준히 영원히 가잖아요. 그렇지만 생활은 잠시 피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산에 가서 들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꽂아와가지고 이러면 시들어버리고 뭐 아름답지가 못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승부라는 게 뭐냐? 그런 것입니다. 스님들의 아름다운 열심히 수행하는 그분들을 내 눈으로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고 스님들이 많은 다른 진정한 아름다움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보지를 못하고 늘 드러난 것만 가벼운 것은 물에 어떻게 되죠? 뜨잖아요. 무거운 것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뜬 것은 뭡니까? 이름이 날린다는 것은 그만큼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유명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무엇이 진실한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될 때 그분을 존중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승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스님, 여러분들이 다니는 꼭 본모사원 다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절에 가더라도 그 스님이 진정으로 열심히 자기 할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뭐 아니면 또 축원도 열심히 해주고 모든 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그분은 그런 모습에 존경해 주심을 표하는 꼭 이름 있는 스님만을 존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승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님이요. 불보가 뭐냐? 마음이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뭐가 되나?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다르냐? 다르지 않죠. 부처님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에게도 부처님도 자녀입니다. 자녀고 여러분 우리들도 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한평생 생활을 하셨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일생이나 우리 일생이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르다 아니고 똑같다는 이야기. 부처님은 나는 인류의 스승으로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서 스승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충실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사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내 주위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있다. 내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 보니까 사표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뭐냐? 내 마음 속 그 행동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바로 뭐가 된다? 불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뭐냐? 법이다. 그렇죠.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행동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법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부처님은 둘이 아니오 승부도 또한 그대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승 하나는 뭐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법보도 될 수 있고 승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처님으로서 내가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하면은 해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상대에게 이득이 되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돼 있고, 내가 모른다면, 아,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듣고, 깨우치고, 그렇게 되는. 공자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들어가지고 내일 현명한 사람이 된다면은 나는 3살짜리, 아니, 5살쯤 돼야 말을 하죠. 5살짜리 어린애에게도 배우겠다. 이래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 나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주위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댈 때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가르침을 타인에게 펼 수 있는 그런 법보가 되고 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또 아니면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이로 아니면 뭐 어른이라는 그런 권세로 우리 옆에 주위에 어린 사람들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귓가로 흘려버리고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러다 보니까 뭐냐? 보가 못 되는, 보배 보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이야기라면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갈 때 우리는 늘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보배를 장식해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보배로 뭐 다이아몬드나 뭐 좋은 거나 뭐 좋은 가방이나 뭐 사가지고 명품을 사가지고 치장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아름다운 진정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대에게 가르쳐줄 때 상대에게 지혜로움을 일러줄 때 상대에게 어떤 가르침을 취해서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 삼두승찬대사 그러죠. 오늘이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에 넘기면 이가 해가 돼서 그가 법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줄 아시고 매우 기특해 바로 머리를 깎아주면서 말씀합니다. 그대는 나의 보배이다. 구슬 찬자를 승찬이라 하라. 그래서 승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나오죠. 재무자성 종신기 했습니다. 재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잘 해놨죠. 재라는 형상이 있는 자성은 없으면 단지 쓸모없는 망념을 일으키는 데서 재라는 관념이 생긴다. 재라는 것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를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죠. 잘못했다는 것은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것인 의심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인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했다면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욕구,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타인에게서 비난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을 갖다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친구를 만나야 될까, 그 친구를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하는 말과 무심코 던지는 말과 구분을 해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신경이 날 때 던지는 말과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생각을 한번 딱 곱씹어보고 나오는 말과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모든 행동을 할 때 제업이라는 게 없는데 어디서 제업이라는 게 생기느냐? 내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과 말에서 뭐가 생긴다? 죄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죄라는 건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죠.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없다는 양. 그런데 망심을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이득을 얻는다. 내가 뭔가 편안하다.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뭐가 위험이 서고 뭐 여러 가지 쓸모없는 나 자신의 욕구, 욕망을 노예가 되다 보니까 뭐니까 죄라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종신기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심양멸시 재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망념을 이렇게 옳다 그러다 분별심이 없다면 죄라는 것도 또한 존재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면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옛적에는 우리 어릴 때는 어떠신가? 빨가벗고 다니는 것이 요 허물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 어른들이 우리 사내들 보고는 어린이들 우리 사내들 보고는 뭐랬습니까? 고추 따 먹자 해가지고 붕어를 잡고 많이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 게 옛날에는 다 허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받고 또 어린애들이 또 뭐 한 살 두세 살 돼가지고 붕어를 내놓고 발발발 다니는 게 아무 허물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는 큰일 납니다. 당장 성추행으로 할아버지가 남의 어린애 붕어 따먹어가지고는 큰일 나. 성추행으로 당장 큰일입니다. 그와 같이 옛날에는 다 허용이 되는 것들이 지금은 허용이 안 됩니다. 옛날에 농담이 지금은 큰일 날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옳다, 이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뭡니까? 내 계산이 안 들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참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욕망, 죄라는 건 또한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분별심, 잘한다 못한다, 쓸모없는 시비의 마음이 없을 때 죄라는 게 없다. 그리고 재망심멸 양구공에 있습니다. 죄라는 형상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고 쓸모없는 망념들이 있지 않아 죄와 망념 두 가지를 허상으로 만들어낸 것임을 알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없는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을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잘못이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죄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허물이고 스스로가 어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늘 나는 이런 것을 잘못했어 하면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늘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죄라는 게 없는데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욕망, 욕구를 갖다 제어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나의 편안함을 추구함으로써 살아가기 때문에 죄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늘 뭡니까? 죄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내가 이런 걸 잘못했다. 그런 게 나는 참여해야 된다. 나는 뉘우쳐야 된다. 이런 속에서 살지 말고요. 늘 나는 아,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일 이 순간을 지나서는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내면을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런 실수를 하면은 내 스스로를 바보로 알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재망심멸 양구공입니다. 아, 이런 죄라는 게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다 나의 참된 모습을 나의 참된 모습을 내 스스로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뭐인가 지금까지 열 가지 죄업을 진정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증명이 진참회다 했습니다. 그게 모든 허상에 매어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잘 산다는 것. 열심히 산다는 것,
화려하게 산다는 것, 부자로 산다는 것,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욕을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시끄러운 거 잘 알잖아요. 갑부들이 하는 행동, CJ부터 해가지고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은 대한항공, 한진그룹에서 지금 사모님부터 자녀들부터 갑질을 해가지고 또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 백화점의 말이야 VIP 고객인데 하면서 크는 거 안 봅시다.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품입니다. 인품이 갖춰졌을 때 존중경의 대상이 되고 공경의 대상이 되지. 그런 갑질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온 국민의 지탄이 되고 온 나라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보듬은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갖춰야 될 것이 뭘까,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아는 분들이 될 때 우리는 열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밑에 나오는 열 가지 제업을 참여한다는 사실. 참여라는 것은 내가 똑같은 행동을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열애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여러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 가지 제업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 많이 들으셨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밑에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동작과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으로 하는 생각 모두가 업이 됩니다. 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입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곧 좋은 행동과 좋은 말씨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좋지 않은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지니면 어두운 업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자주 되풀이되다 보면 거기에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업력이 커지면 이성의 힘으로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관성법칙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업력이라는 것, 업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업장을 참여합시다. 업력을 이겨냅시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이 글귀를 범으로 해가지고 읽어범으로 해가지고 업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데 내가 잘못한 실수를 자꾸 재짐해서 업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고 늘 오늘부터 나는 뭘로 살아가겠다? 어른으로 살아가겠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애가 되는 거고 붓다가 되는 거고 성인이 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늘 그리고 화려한 보듬은 무거운 돌이 되어서 밑으로 가라앉는 떠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진실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진정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분을 만나고 그런 분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가지고 내가 날날이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고 훌륭한 삶 자신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